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겐 진실만을 말해주세요. 우리의 HD 슈퍼 아몰레드가 진실만을 보여주는 것처럼. How to live smart. Galaxy S2 HD. 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하게 해주세요. 어머나, 드디어 후라이드 나무가 양념녀가 만났네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오직 맛과 가격으로 사랑받는 치킨. BBM.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에서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상상하기도 힘든 게임의 클리어 해법을 속 시원히 알려준다. 모든 게임은 내게 맡겨라. 지맨 게임 종결전.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온 지맨 게임 종결전은 유저들이 어려워하는 게임뿐만 아니라 추억의 게임, 하드디스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재밌고 편안하게 공략할 건데요. 더욱이 온 게임 내 정규 입성 기념을 맞아 고정 게스트였던 대정령이 로봇과 함께 트렌시로 등장합니다. 그럼 온 게임 넷의 블루칩이자 에이스, 지맨 게임 종결자 개봉 박두! 당신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지맨 게임 종결자! 안녕하십니까, 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제로 MC로 승격된 대정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노래와 이런 약간 저희들의 의상 컨셉으로 알 수 있듯이 겨울 특집! 네, 기온 23도의 겨울 특집! 예, 외투 딱 입어도 되지 않는 이 화창한 날씨의 겨울 특집! 예, 스태프분들의 엄청난 선정! 특집 선정에 놀라움을 표하는 바이고요. 자, 오늘은 겨울 특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썰렁한 거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가 예. 썰렁한 거 지맨 게임 종결자 최초로 대본대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것만큼 사람들을 춥게 만들 수 있는 소품이 없죠. 네, 엄청난 소품. 최고의 소품. 예. 자, 그러면 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아유, 이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에서 겨울이 올 때가 되었는데 밖은 아직도 너무 덥죠? 겨울이 아직 올 준비가 안 되었나 본데요. 하지만 스튜디오 안은 예전부터 겨울 준비가 한창이었죠. 오늘따라 냉장고 같은 스튜디오가 더 춥네요. 눈까지 내릴 것 같은데요. 아이, 추워. 어머, 진짜 눈 내려. 아니, 지금 눈이 내리는 건가요? 이렇게 춥고 외롭고 쓸쓸할 땐 지맨 게임 종결자 채널 고정. 썰렁한 마음 후끈후끈하게 녹여드릴게요. Anyway, 그래서 오늘은 겨울과 어울리게 좀 쌀쌀해 보이는 게임들로 꾸며봤죠?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략할 게임은 뭐죠? 오늘 지맨 2호기 대정령이 공략할 게임은 바로 I Wanna Be The Boss의 제작자 솔그린이 탄생시킨 또 하나의 악마 게임 블랍스 어드벤처입니다. 귀여운 주인공 블랍의 모험 이야기로 맵 속에 숨겨진 온갖 함정들과 무시무시한 몬스터들을 피해 여행을 마쳐야 하는데요. 난이도는 별 4개 정도로 점프만을 이용해 미끄러운 맵을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게임이죠. 깜찍함으로 무장한 블랍스 어드벤처, 대정령의 리얼 공략으로 함께 즐겨볼까요?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네요. 네, 우리 대정령이 얼마나 언빌리버블하고 스펙타클하고 리얼한 공략을 펼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 게임! 안녕하십니까? 대정령입니다. 오늘의 공략할 게임, 블랍스 어드벤처. 스타트 게임. 엔터를 시작하죠. Try working with first of my first. 저는 애국자라서 영어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이동키로 이동하라! 움직이면 저런 돌 같은 게 떨어집니다. 저는 제가 보고 피한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Try jumping with the Z키. Z. 아, Z키가 점프라는군요. 누르면 그는 죽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숫자 두 개가 써져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총 데스수와 지금 이 화면에서 죽은
배슬수 이렇게 두 가지가 둘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면 죽습니다. 이 게임에서 한 가지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게임의 조작감이 유리병 핥는 맛이라서 좀 관성의 법칙이라거나 그딴 거 다 없습니다. 가다가 점프 뛰다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점차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는 건 바로 이렇게 멈춥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종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에 적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위로 올라가자마자 돌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jump to victory. 점프를 눌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시가 나오기 때문이죠. 칭!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가시는 다 영주입니다. 최대한 피하세요. 돌이 떨어지죠? 그런 건 역시 다 외워두지 않으면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작감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이런 거 올라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빠르게 내려가야 합니다. 돌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핫하! 핫하! 좋았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점프! 이렇게 한 부분 넘겼죠? 그냥 대수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나이도 하나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게임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 말 듣고 아마 입 나쁜 PD님도 이 게임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핫하! 나이가 줄어들고 싶어요! 핫하! 굉장한 컨트롤이야. 역시 여기서는 약간의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자, 기다리다가 지금이에요. 아! 굉장하다. 제 컨트롤에 제가 감탄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길을 찾아야 해요. 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마지막 탄이 미로 형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도 미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연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계속 똑같은 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둥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점을 해서 한 부분 지나간 후에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럼 맵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자, 이렇게 관성의 법칙을 무시한 컨트롤. 역시 많이 해보신 후에 이 컨트롤에 적응하지 않으면 이 게임을 쉽게 할 수가 없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어요. G맨이니까요. 누구랑은 다릅니다. 여기가 마지막 이제 관건입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만 지나가면 여기 부분을 깰 수가 있다는 거. 오로라 광선. 죽을 뻔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첫 번째 보스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냥 다 보고 피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자, 여기서 자리만 잡으면 이렇게 쉽게 꽁 잡을 수 있다는 거. 머리가 액점입니다. 머리를 노리세요. FPS 게임 할 때처럼 말이죠. 꽁.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가 굉장히 난해하죠? 지금 원래 여기서 피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약간 일 난 것 같아요.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 바로 클리어! 이제 아시죠? 이런 악마 같은 게임에 포도주 같은 여자가 나올 줄이야. 역시 악마의 선물인가. 그리고 가려던 찰나에 당신은 죽습니다. 함부로 여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귀중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면 역시 꽃뱀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 나오죠. 여자의 함정입니다. 이게 다 여자들의 속셈이에요. 여자를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게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뭐 길이 다 막혀 있죠. 이제 여기서 길을 못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려던 찰나에 공중에서 돌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런 시험이. 자, 이거는 이렇게 가시를 치워주시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갑자기 쑥컹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돌을 여기 두셔서 왼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횡스크롤 방식의 게임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게 만드는 게임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거는 그냥 맨 왼쪽에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렇게 쉽게 피하게 만들어 놓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문까지 닿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옥의 관문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게임을 꺼버리고 싶지만 저는 공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데스스가 얼마 후에 편집돼서 제가 깨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무한한 편집이 계속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깨는 법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거를 튕겨서 화면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이거 제작자분이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한국분이 아니라서 욕해도 돼요. 하! 오케이, 요렇게 하타! 요거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위쪽에 떨어지면 저 이렇게 또 죽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드코어 게임이죠. 자! 좋았어! 신컨이다! 같은, 이 하루살이 같은. 와, 있잖아! 아니야, 야, 어디 가는 거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게 제 마음속에 이게 조정이 되질 않아서. 좋았어! 오케이! 야, 하! 와인짠이 저에게 경의를 표하고 전 죽었네요. 이제 난해하죠? 오케이, 여기서 천천히. 따! 이거 한 번에! 따! 됐다! 어때요? 맛있죠? 자, 여기서는 뒤에서 용뼈가 따라옵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발판 맞고 두 번째 발판을 밟고 그 다음 네 번째 발판을 밟고 그 다음 쭉 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따! 괜찮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성의 법칙을 무시한 컨트롤.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함정 같은 거 없으니까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정말 쉽죠? 여기서는 빠르게 전진합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가세요. 됐죠?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죠? 빠르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지속되기 때문에 똑같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차! 정말 쉽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타이밍을 보다가 자, 지금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역시 아우 저고리 아 기분 좋다! 자, 여기서는 자, 타이밍을 보시다가 지금입니다! 정확하다! 야! 지금입니다! 정확하다! 야! 돌을 피해줍니다. 저 위에서 떨구는 저 해바라기 씨앗만한 저 가시는 계속 그냥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하! 좋았어. 정말 쉽죠? 자, 이로써 모든 어려운 구간을 다 해치고 이제 마지막 보스만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보스는 진짜 지옥의 조작감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작감 자체가 헬 오브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이 진짜 손이 아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혀로 컨트롤하는 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위에서 상단에서 가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말이죠. 그 가시를 보스에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잠깐만 눌러도 위로 올라가고 정말 잠깐만 내려놔도 엄청나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말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죠. 방향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고요. Z버튼을 누르시면 아우! 저렇게 공중으로 바로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오오! 아래쪽에서 살포시 됐죠? 그 다음에 아래를 공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위로 올라서죠. 자, 뒤쪽에 붙어있던 엔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뼈에는 아니 근데 잠깐만, 이제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제 캐릭터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남색인가요? 보라색인가요? 핫! 머리를 꽁! 이로써 블랍스 어드벤처가 클리어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쉽죠? 아, 자, 저렇게 곰팡이 색깔을 풍기면서 게임이 클리어가 완료됩니다. 자, 그 후에 저 Write your name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 후에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여기 홈페이지에 등록이 됩니다. 저는 G맨이기 때문에 여기에 G맨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기 됐어요. 자, G맨 2호기 등록! 이렇게 클리어한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랍스 어드벤처 공략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저의 화끈한 리얼 공략을 보고도 뭔가 채워지지 않을 분들을 위해 제가 또 힘 좀 썼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 아, 그 정규 프로를 맞아 야심차게 기획했다는 그 기념비적인 코너? 예, 바로 게임 속 히든 스테이지를 찾아라. 이름하야 보너스 스테이지. 얍! 이봐요 로봇씨, 오늘은 마치 대정령 특집 같지 않나요? 아우, 너무 그렇게 놀리시면 나는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자, 그럼 보너스 스테이지 함께 보시죠. 보너스 스테이지! 게임 속 히든 스테이지를 찾아라. 이름하여 보너스 스테이지. 이 코너는 게임계의 마왕 대정령이 게임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깜짝 스테이지와 다양한 버그를 찾아내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지면 이호기가 알려줄 오늘의 깜짝 보너스 스테이지는 무엇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메탈 슬러그 2 2탄 보스에서 만인의 버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탈 슬러그 2 2탄 보스에서 메탈 슬러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그 버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면 보스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죽이시면 끝나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냥 보스가 올라올 때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별거 없죠? 자, 이로써 클리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샷을 들고 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메탈 슬러그 5 1탄 보스에서 제가 신기한 요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논은 9발을 맞춰주시고요. 폭탄은 12발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레네이드 있죠? 일반적인 폭탄을 그레네이드라고 하는데 뭐야? 아, 이게 이제 보니까 피가 겹쳐서 폭탄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아니, 온 게임 내에서 폭탄 이 겹치는, 아니 이런 걸 주다니. 자, 다음에 요렇게, 자, 다음에 요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점프로 넘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점프로 올라가시면 저는 공중부양을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1탄 보스를 재미있게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재밌죠? 하지만 저는 죽었습니다. 메탈 슬러그 X 3탄 보스에서 일단 메탈 슬러그 R을 타시고 보스까지 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있으시면 갑자기 칙 소리와 함께 보스가 내려오죠? 이때 자폭을 눌러주시면 슬러그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 슬러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스를 깰 때까지 말이죠. 저 밑에서 메탈 슬러그 R이 저를 기다려주니 혼자 해도 외롭지 않네요. 그리고 메탈 슬러그 R 안녕? 1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오락실에다가 이니셜을 남기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요 녀석들은 다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메탈 슬러그 5에서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숨겨진 보석, 2번 도끼를 든 적군, 3번 슬러그, 4번 함정으로 나오는 불. 네 가지의 보기 중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얼른 보기 번호를 샵 3696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답자는 120초 후 2부에서 공개됩니다.